대구라는 팀에 입단하기 전에 뭐 일본에서 뛰고 있었는데 이제 대팍이죠. 이제 그렇게 뜨거운 분위기에서 축구하는 팀에 오게 되어서 정말 아직 훈련은 안 했지만 지금 벌써 가슴이 뛰고 있고 빨리 팀에 합류해서 같이 축구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K리그에서 뛰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신인의 자세로 예, 오게 됐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결과로 보답드리고 싶다. 네. 작년 겨울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조항래 사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그때는 때마침 제가 계약이 돼 있는 바람에 이렇게 성사되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마음을 경기장 위에서 보답드리고 싶은 마음 그뿐입니다. 보시다시피 키가 크죠. 네, 그래서 볼을 막는 거나 아니면 세트 피스에서 제가 나가서 처리하는 능력이나 그런 부분에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게 새롭네요. 일단 뭐 병원에 선수들 사진부터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 지어진 경기장 이렇게 깨끗한 락커룸 뭐 저 혼자 셀카도 찍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두근두근 되는 것 같아요. 빨리 경기 뛰고 싶다 그런 느낌이 그런 감정뿐인 것 같아요. 컨디션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에 있을 때는 솔직히 혼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롭고 쓸쓸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매일 웃고 있는 것 같아요. 훈련에서부터 뜨거운 열정을 보여드리고 신뢰를 받아서 경기장에 나가서 쉬운 슈팅이라도 정말 정성 들여서 맞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정말 몸이 부서져라 뛰고 이제 결과로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위 스플릿 올라가고 ACL이라는 목표 그리고 이제 FA컵도 우승했지만 이제 리그 우승도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않나 저는 대구FC가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 또한 그 꿈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경쟁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골키퍼 구성윤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시간이 지나서 경기장 출입이 가능하실 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뜨거운 응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응원에 보답하여 열심히 막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아 대구!